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룸투어 시작해볼까요? 국토교통부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 여기는 제 방입니다. 이렇게 원래 책상이 있던 자리에 소파를 하나 사서 뒀고요. 기본적으로 책상, 서랍장, 그리고 장롱은 기본 옵션입니다. 아, 그리고 냉장고까지도 기본 옵션이에요. 실제로 거주해보니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거주를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거지만, 기존에 제가 살아왔던 양식들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웠었던 부분이 바로 신혼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매입 임대주택이 평균 시세의 한60%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낀 점은 집이 정말 참잘 지어져 있구나. 이런 시기에 이런 주택 제도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외 건설 수주 성공에 있어 정부 지원,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국내 건설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고위급 면담을 진행했고, 해외 건설 사업 진행 시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전용기 특별 입국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 건설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부터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왕복 5km 구간에 대해서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고 CITS를 통해서 저희 자율주행 차에 현재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 정보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드론 장비와 솔루션은 2017년부터 꾸준하게 국토교통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국내외의 혹독한 환경에서 실증 테스트되었고, 2018년도에는 미국 마케팅 법인을 설립하였고,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도 다양한 국가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에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주도로 20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 공급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 중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앙지방협의체를 운영하고, 자문단을 구성하며 주요 사업 모두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후속 법률 개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소규모 재개발 등 신규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빠르고 풍부하게 공급하겠습니다. 2021년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재개발 구역에 지정됐지만 낮은 사업성 조합 갈등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에서 노후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방식으로 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주 기간에는 인근 임대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농산, 어촌 등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생활 서비스가 부족해 정주 여건이 열악합니다. 주거와 일자리와 생활 SOC가 결합한 다기능 주거 플랫폼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인 함양군 서하초등학교는 전교생 10명으로 폐교 위기인 서하초를 살리기 위해 민관이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와 함께 주거와 일자리와 생활 SOC 패키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수가 27명으로 늘어났고,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함께 해소되면서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자 돌봄형의 장성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의 김제 특장차 클러스터, 은퇴자 타운형의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과 일자리와 복지가 결합된 주거 플랫폼을 통해 균형 발전, 인구 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2021년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에 거주하며 새 남매를 키우던 정씨 부부는 주거 공간과 일자리, 생활 SOC가 결합한 주거 플랫폼으로 지방의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이 조성되자 이주를 결정합니다. 질 좋은 주택뿐 아니라 군에서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집 근처에서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고향 가는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고 지방에도 광역철도망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이 필요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진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건설 비용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지역 광역경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경제성장에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신규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민의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2021년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중앙선 복선화가 완료되고 KTX 이음이 운행되어 고향인 제천까지 가는 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포 신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천 씨는 도시철도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게 짧아졌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GTX가 개통되면 수도권 전역이 1시간 내로 연결되어 광역교통 편의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시티의 성과가 체감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과 세종에 민관사업법인을 신설해 스마트 서비스 구축과 운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산은 미래형 주거단지인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해 입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종은 실증과 체험이 가능한 혁신공간인 퍼스트타운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지역 거점도시를 조성합니다. 스마트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수출도 확대합니다. KCT 네트워크를 조성하며 수출 모델을 마련하고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등 국제협력을 확대합니다. 2021년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번째 입주단지인 스마트빌리지에 거주하는 박 씨는 약 40개의 스마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 수열, 지열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1등급 주택에서 에너지 절감을 실감하며 개인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 택배, 공유 전기차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들도 누릴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내 최초로 드론 유상 배송 사업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 수립과 함께 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 특별 자유구역 설정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시티 챌린지 과제를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 모델을 지원하며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월에는 부산 남해양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의 정박 중인 국내 내항 선박에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 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드론 배송 지역 확대 등을 통해 드론 배송 상용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중인 K-드론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먼저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감축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4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비신호 교차로와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확대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화물차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를 확대하고 운행제한 단속원 권한을 확대하고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륜차는 사용과 폐지 신고를 강화하고 이륜차 정비업을 신설하고 대형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 등 생애 주기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대여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보험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표준 대여약관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을 확보해 건설 현장 사망자 수를 20% 이상 감축합니다. 현장 관리에 있어서 국토관리원의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확대해 사고 다발 현장을 밀착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의 주거 공동체를 복원해 자살을 예방합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특화 설계를 도입합니다. 또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국민의 직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